소개할 룸은 오션 컴피 룸입니다. 오션이 들어갔으니까 바다 쪽 뷰를 갖겠죠? 룸 사이즈는 60스퀘어미터입니다. 오션 컴피 룸이고요. 룸 크기는 60스퀘어미터입니다. 방 번호는 671호입니다. 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미니바 부분이 나오고요. 네, 왼쪽은 옷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렁크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들어오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자, 우로 꺾어지면 앞에 거울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는 욕실입니다. 여기는 욕실이고요. 그리고 이건 침대가 있습니다. 자, 침대 한번 볼까요? 자, 방이 60스퀘어미터이기 때문에 방이 매우 큰 편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슈퍼 싱글 침대 침상이라고 그러죠. 침상 두 개를 합쳐놨죠. 그 위에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폭이 넓습니다. 자, 가운데 자녀 한명 자도 될것 같습니다. 성인 둘에 자녀 한명 정도 자도 될 만한 폭입니다. 자, 뒤는 욕실이고요. 등이 있어서 환합니다. 차 외에는 자그마한 LED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키면 좀 밝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탁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그 위에 시계나 지갑, 휴대폰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이 있어서 휴대폰 등을 충전하기에 좋습니다. 자, 침대 쪽에서 보면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 침대에서 보면 좌측에 이와 같이 TV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반은 건물 벽이 보이네요. 그리고 바다와 수영장이 보입니다. 커튼을 제끼면 바다와 수영장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명 정도 자도 될 만한 폭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와 같이 사각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티브이 아래에는 선반이 있고요. 플러그인 소켓이 있어서 여기서도 휴대폰 충전 등을 할수 있고요.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티슈와 그리고 글라스 한네 개, 얼음통, 위스키가 있습니다. 자, 위스키는 유료입니다. 돈을 내야 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할 수 있겠죠? 자, 책상은 어디 있을까요? 침대 뒤에 있습니다. 침대 뒤에 의자가 있죠? 그리고 스탠드가 옆에 있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침대들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앞은 침대고요. 뒤는 이렇게 책상인, 책상과 침대의 일체형이죠. 자, 여기 의자가 있고요. 이게 스탠드가 지금 접혀져 있습니다. LED 등이죠. 플러그인 소켓이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열어보면 이와 같이 헤어 드라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책상 쪽에서 앞에 창문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침대가 보이고요. 건물과 바다가 일부 보입니다. 자, 왼쪽엔 TV이고요. 우측에는 소파입니다. 자, 미니바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역시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본 카페 제공이 되죠. 그리고 커피포트 있고 생수 4병이 제공이 됩니다. 자, 서랍 열어보면 이와 같이 커피와 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본 카페 원두 캡슐 커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잔 네 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비어 있습니다. 자, 미니바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소프트드링크, 콜라나 사이다, 맥주, 소다수 등이 있는데요. 유로입니다. 돈 내야 합니다. 자, 왼쪽은 이와 같이 옷장입니다. 열어보면 위에 옷걸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런드리백이 있고요. 자, 문을 열어서 왼쪽을 보면 옷걸이하고 목욕가운이 두 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실내화 두 컬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옷장 뒤에 보면 이와 같이 트렁크 한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밑에다가도 더도 좋습니다. 자, 욕실을 보겠습니다. 욕실이 매우 큰데요. 자, 욕실은 여기 이렇게 여닫이 문이 있습니다. 여닫이 문이 아니라 미닫이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닫이 문이 있고요. 아, 미닫이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죠? 자, 앞에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대가 있고요. 우측에는 세면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약칫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레상 있고요. 전쪽에 피치 타월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슈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앞에 당연히 거울이 있겠죠.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대형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욕조 앞에는 지금 유리되어 있는데 목욕할 모습 보이기 싫으면 여기 문 닫으시고요. 여기 유리는 이렇게 블라인드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뒤에 보면 이와 같이 강화 유리 문두 개가 이제 달려 있는데요. 왼쪽에는 샤워부스, 우측에는 변기입니다. 자, 샤워부스는 위에 레인 샤워기가 달려있고요. 이동형 샤워기도 있습니다. 자, 아이들 닦기 좋고요.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변기입니다. 자, 이제 발코니로 가보겠습니다. 자, 발코니 문 열어보면요. 이와 같이 의자가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발코니 이렇게 폭이 넓습니다. 자, 앞에 보면 왼쪽에는 이와 같이 건물 벽이 보고요. 예, 옆동이죠. 그리고 우측에 또 건물도 보입니다. 자, 여기는 풀뷰입니다. 풀뷰. 그리고 부분적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부분 시뷰, 부분 풀뷰입니다. 산도 일부 보이고요. 자, 발코니에서 본 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션 컴피룸 인스펙션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